시각적 정보 습득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은 보행 중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장애물이나 위험에도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 맞춘 올바른 도움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올바른 상황별 도움 방법. 시각장애인과 함께 닫힌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보호자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돌아서서 시각장애인의 손을 문 손잡이에 닿게 하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단에서는 계단을 한 걸음 앞에 두고 잠시 멈춰선 다음 계단과 난간의 위치 등을 알려주고 올라가는 계단인지 내려가는 계단인지 말해주세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먼저 함께 건널지 의사를 물어본 후 시각장애인이 붙잡을 수 있도록 팔꿈치를 살짝 내밀어주세요. 이때 시각장애인의 등을 밀거나 흰 지팡이, 옷자락 등을 함부로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 시각장애인의 곁을 떠나야 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안전한 곳에 있게 한 후 자리를 비우는 이유와 돌아올 예정 시간을 알려주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황별 안내 보행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닫힌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보호자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돌아서서 시각장애인의 손을 문 손잡이에 닿게 하여 문을 닫게 해주세요. 계단을 이용할 때는 계단을 한 걸음 앞두고 멈춰선 다음 계단과 난간의 위치와 올라가는 계단인지 내려가는 계단인지 알려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시각장애인에게 함께 건널지 물어본 후 팔꿈치를 살짝 내밀어주세요.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에 앉히거나 벽 또는 기둥 곁에 서 있도록 유도하고 자리를 비우는 이유와 돌아오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올바른 안내 보행 방법 실천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지켜주세요.